안녕하십니까. 힐링 캠프 문혜미 TV 김숙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 받는 동안에 과제를 부여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개와 그 저희 유튜브 교육 과정의 풍경을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띄엄띄엄 알고 있던 유튜브 교육 오늘 확실히 배워보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농촌사회과장 민고입니다. 오늘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스쿨 과정이 시작하면서 오늘 농업기술센터에 소개를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좀 기술센터에 대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술센터 농업의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농업에 대한 신기술 보급, 그리고 현장 보급 그런 기술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방향동 그래서 농업미생물 보고 토양 분석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농업 농기계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120% 이상씩 증가하면서 지금 8,000여 건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 올해 또 설정 지수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사정상 그걸 같이 배워주지는 못하지만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요. 이번에 얼마 전서부터 우리 기술센터랑 농정부가 건축사부가에서 농업발전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농산물 판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농장에 대한 소개라든가 농산물 소개를 하면서 판매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다른 농가보다도 충분히 앞서 나가는 그런 분들이고 여러분들 같은 분들만 있으면 저희가 그런 것 발전에 대한 계획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농장과 농산물이 좀 더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홍선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으로 이렇게 네 번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영상 5개 이상 올리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잘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막 귀농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거든요. 과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들로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천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홍낙기라고 합니다.
저희 농장 이름은 라온터 딸기 농장이라고 하고요. 의미는 라온은 순 우리말로 즐거운, 그래서 라온터는 즐거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처음 수확을 해가지고 딸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품종은 서량이고 요즘 들어서 유화방에 새콤달콤한 딸기가 이렇게 빨갛게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수확 체험도 할 것이고 판매는 로컬푸드라든지 아니면 직거래 위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하나씩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홍천도 이제 딸기 고장입니다. 딸기 드시러 오세요. 감사합니다.